3, 2, 1. 'Cause you're in my heaven. 도망가는데요? 와, 도망가는 거 봐. 진짜 어이없네, 진짜. 그냥 도망갔는데요? 아니, 방금 봤어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은 거야.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도 살짝 멈추고 기사님도 내려가지고 이제 하여튼 오토바이 도망간 거 봤어요? 진짜 어이없네. 오토바이 그냥 도망갔어. Thank you, come on. 어, 뒤에 한번 봐보자. 야, 이거 이런 데 갔어? 이거 좀 심한데요? 그냥 가기엔 이거 다 깨? 이거 여기 긁히고 깨졌네, 여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컴파우더? 그걸로 지우면 되나? 지워지나, 저 정도면? 아니, 금이 갔는데? 컴파운드. 아, 지워져요, 저 정도? 자, 출발하겠습니다. 갑시다. 오늘 그래도 볼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시끌시끌한데, 저기가? 어, 뭐 무대에서 막 공연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뭐야? 가본데요? 우와! 어? 이 누나도 한 팀인가? 금색인데? 아니겠죠? 이 누나 금색으로 치라고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금색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뛰어 눈에. 어떡하냐 이 누나? 어디 대학교 뭐 약간 치어리더과 이런 건가? 아, 야야, 오케이. 이 누나 지금 빡쳤어 지금. 자기만 금색일 줄 알았는데. 와. 베트남 누나들 예쁘시네. 누나들 우졌네. 이 누나 결국에는 자리 옮겼어. 저기 이제 금색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안 튀니까 이 누나 결국에는 여기로 자리 옮겼어요. 자, 일요일에 축구를 앞둔 베트남 호치민 광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고생했네. 곧보령님 어서오세요. 이름이 어찌 되나요? 이름도 잘 모르, 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인데요? 좀 이런 스타일인데? 알겠어. 여보세요? 여기에 오고 있어? 얼마나 걸려? 1분? 어, 너 저기 오, 너 보인다. 어, 왔어. 어, 옷이 엄청.
안녕! 옷을 엄청 이쁘게 입고 왔는데? 안녕! 일 끝나고 왔지? 어. 너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잘하지 않은데? 잘하지 않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아, 일단 좀 앉아, 그러면. 근데 나 너. 어. 이름이 뭐야? 그냥 지니라고 해. 지니? 어, 지니. 너 몇 살이야? 26. 몇 년생이야? 근데 원래 한국에서 음력으로. 음력. 음력 맞아? 맞아? 음력 맞지? 어 음력 있어 그러니까 어. 몇 년도에 태어났어 너? 1996년 96년생이야? 내가 87년 어 너무 젊어 보인다 너무 젊어 보여? 나 서른 난 34이야 한국 나라로 36이야 근데 서른처럼 아 서른처럼 보여? 고마워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게 됐어? 공부를 한 거야? 아니면은? 배웠어. 아, 배웠어? 얼마나? 1년 정도? 1년 정도? 어. 한국말을 너무 잘한대. 네? 아, 그리고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 약국에서 일해. 약국에서 일해? 아니, 약국에서 일하는데 옷을? 어, 갈아입었어. 아, 갈아입었구나. 갈아입었어. 나 만난다고? 그럼, 왜 이렇게. 옷만 잠깐만 보여줘도 될까? 옷만? 오, 옷을 너무 이쁘게 입고 왔죠? 자 그래서 너가 해산물 먹고 싶다 그랬잖아 너 아는 데 있어? 아는 데 없는데 아는 데 없어? 그럼 너 여기서 왜 만나자 그랬어? 나 너가 아는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검색해봐 어 검색해보자 자 일단 자갈치 횟집 있고요 어디가 좀 유명해요? 자갈치 자갈치로 갈까? 아 그래 자갈치로 가자 근데 나 2년 전에 2년 전에 나는 유튜브에서 나 봤어? 어. 어때? 많이 늙었어? 아니 똑같아 아 똑같아? 어 똑같아 근데 넌 되게 섹시한데? 뭐야 섹시한데? 아니 섹시.. 넌 섹시하네 그래? 어 자 이 친구입니다 안녕 안녕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가 이제 어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만난 건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2년 전에 나를 봤네 그러면 내 팬인 거네? 아 팬 아니거든? 그냥 우연히 봤어 팬 어, 팬이라고 해줘 네 팬이에요 괜찮아? 됐어 가자 하여튼 가자 자갈치로 아, 너 옷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뻐 옷이 그러면 약국에서 무슨 일을 해? 약사야? 약사 아니야? 왜 깜짝이야? 약사 아니고 응 어? 통역? 아 통역 오 신기하다 어때 실망했어? 실제로 보고? 아니 실망하지 않네 아 실망 안 했어? 어. 나는? 너 똑같아 똑같다고? 똑같아 아 왜 뭐 다르게 뭐 만졌어? 아니야 뭘 건드렸어 얼굴을? 아니야 너 똑같아 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좀 전에 전화로 두 명. 네. 4층으로 왔어요. 4층이요? 네. 와, 4층. 강의 다 사간 거예요. 아, 네. 우와, 뭐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아니, 좀 뜬금없는데요? 여긴 뭔데? 화장실. 어, 화장실. 아니, 이건 뭐야? 뜬금없이? 태국 갈 거야. 태국? 언제? 다음 주? 너 언제 와? 너 고향 갔다가? 월요일. 월요일 날 와? 응. 다음 주에 또 보자. 우리 카메라 혹시 만나자. 알았어. 왜 오지? 이상한 게? 너가 웃었잖아. 언제 웃었잖아. 카메라 없이? 카메라 없이 웃었잖아. 왜 남자 친구가 없을까? 남자 좋아하기는 해? 좋아해 여자 안 좋아해 여자 안 좋아해 남자친구가 왜 없어? 왜 없냐고? 모르겠어 한국 남자 사귀어본 적 있어? 있어 몇 명? 비밀 아 비밀이야? 아. 그러면 한국 남자인 너가 생각하는 장단점 장점과 단점 아 장점 아 장점 먼저 장점은? 장점이 뭐야 한국 남자? 어려워 장점 없이 그냥 단점만 했어. 단점은 뭐야 그럼? 사실 작년에
진짜 잘해주고. 잘해줘? 응, 잘해줘. 낭만적해. 낭만적이야? 아, 낭만적이야? 장점이? 단점은 뭐야, 그럼? 단점은? 바람 거? 바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그냥 넘어가. 아, 그냥 넘어갈까? 아, 알았어, 알았어, 넘어갈게요. 오, 왔다. 오! 맛있겠다, 진짜. 자, 광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빛깔이 약간 좀 분홍빛이 나는 게, 그쵸? 그리고 광어는 이 또 지느러미 부분이 맛있잖아요? 먹자. 먹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요. 너 애교도 많네. 너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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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회 고수들은 처음에 안 찍어 먹어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어도 그 단맛이 느껴져. 맛있어. 기가 막히네. 어? 기가 막히네. 기가 막. 기가 막혀? 많이 먹어. 이부진 선배님이요? 너 되게 부자 같았는데. 그 부자야? 부자 아니. 그러니까 부자처럼 생겼대. 생긴 게. 행복해? 다행이다. 나 만나서 행복해? 아니면 이것 때문에 행복해? 행복해. 내가 너한테 섹시하다 그랬을 때 너 섹시하다 말 안 들어봤다 그랬잖아. 귀엽다, 예쁘다 말을 들어봤는데 섹시하다 말을 안 들어봤다 했잖아.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섹시하다고 생각해. 너의 얼굴이나 약간 이런 뭐 옷 스타일이나 뭐 약간 방금처럼 막 하지마. 아니 뭐 하지마. 아 하지마. 근데 섹시하다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이 무드를 만지는 거야? 옷? 아, 맞이는 거 없구나. 아, 네네네네. 아, 딱 봐도 나는. 갑자기. 어. 근데 뭔가 진짜 이게 젊어 보인다. 응? 진짜? 어려 보여도 아니고 젊어 보여. 어. 젊어 보인다고. 36 알지? 근데 29 정도. 20대. 20대로 보여? 어. 고마워. 이야, 이걸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아, 꼬지러미. 이런 것도 처음이네요?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껍질째 먹는 거라고? 머리도 먹는 거라고요, 이게? 좀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응? 나쁘지 않아. 그냥 머리 빼? 아니, 머리도 먹으래. 근데 난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머리를, 이거를 먹으라고요, 이거를. 이거 먹기는 너무 빡센데요? 아이 그냥 이대로 먹어야겠다. 어 그냥 어 머리만 떼고 그렇지 거리 떼고 그렇구나. 전신 샤충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션 셀피 남기자. 아 미션 셀피? 나 손도 이렇게 올려도 돼? 혹시? 이렇게 얼굴 붙어도 돼 이렇게? 애인처럼 찍어보자. 애인처럼 찍어보자. 어 좋았어요. 어 근데 그냥 뭐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약간 모으네, 약간. 근데 잘 모였어. 아 진짜. UEHC50분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떻게 만난 겁니까? 어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만나게 됐는데 마침 얘가 2년 전에 제 영상을 봤대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사랑에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해.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맞아요. 2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팬입니다. 장난이야. 계속 먹게 된다. 어우, 가자, 이제.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아, 왜, 왜? 아니 아니. K 매너. 하여튼 오늘 우리 진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추억 만들었고 이게 뭐 좋은 추억일지 맞아.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추억이에요. 나와 많은 시청자들은 너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고 우리는 또 만날 거야. 맞지? 고마워.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재밌어?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고 오늘 이제 들어가서 우리 조심히 가. 맞지? 그리고 또 연락해. 안녕. 너무 고마워 지희야. 안녕. 들어가. 자, 인생 두 번째 소개팅이야. 인생 두 번째. 그거를 우리 또 우리 악녀랑 같이 하네. 진짜.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소개팅 처음. 아니 나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잠시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된 거야? 오빠들이 다 까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던데요. 조금 무슨 일을 된다. 하시는 분이야? 모델이에요. 아 또? 네, 또 모델이에요 일단. 내 친구 아니야? 아니 친구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 다른 사람? 네. 생판 다른 사람이지? 네 생판 다른 사람이야. 아 그렇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아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그라 저리. I wanna try here.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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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순자? 순자? 여기 있고 5 minutes. 5 minutes. 아, 그다음에 악녀 진우. 네.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또 선택을 받아본다라는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죠?